고등학교 무상급식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학부모 단체가 내년 전면 실시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도의회도 내년 전면 실시 입장을 밝히면서 충청북도에 상당한 압박이 될 전망입니다. 조상우 기자입니다. 충북 학교 학부모 연합회는 내년부터 도내 모든 지역 전체 학년에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실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협상하라. 고교 무상급식 확대는 이시종 지사와 김병우 교육감의 지방선거 공약입니다. 도교육청은 초중 특수학교에 적용하는 현행 분담 비율을 적용해 내년 고교 무상급식 예산 461억 원을 편성했지만 충청북도는 지자체 부담 경감을 요구하며 내년 예산을 한 푼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학부모들은 충북보다 재정 자립도가 훨씬 낮은 지역도 고교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하고 있다며 이시종 지사를 강력 성토했습니다. 우리는 이시종 지사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시종 지사는 재정이 없어서 못하는 것인가, 교육 투자 의지가 없어서 안 하는 것인가. 이런 가운데 도의회 교육위원회가 고교 무상급식은 내년에 전면 실시돼야 한다며 조속한 협상 타결을 주문했습니다. 충청북도 모든 지역의 모든 학생들이, 고교 학생들이 전면 시행하는 부분으로 교육위원회에서는 의견을 모으고 이번에 당초 예산에 올라온 예산을 100% 통과시킬 예정입니다. 예산 미편성으로 도교육청의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이시종 지사와 공은 없이 부담만 큰 한범덕 청주시장의 입장이 고교 무상급식의 가장 큰 변수입니다. CJ 뉴스 조상우입니다.